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한 푼 두 푼 떨어지는 동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하는 좌절감, 또 낙심, 또 인생의 무기력함, 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던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경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붙잡아줘야 되고 누군가 그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야말로 침상에 누워있는 중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그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를 인도해 줘야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발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소경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한 푼 두입 동전을 주는 그 구걸에 그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인생길이 캄캄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경은 세상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낙심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차게 잘 돌아가는데 나만 주저앉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만 같고 나만 인생에 도태된 사람처럼 느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경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그 자기가 삶의 터전인 구걸하던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 구걸하러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결정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요 구걸하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결정적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한마 함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소경을 예수님이 봤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걸하던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줬는데 예수님은 그 구걸하던 사람에게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았다. 예수님이 봐야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보셔야 우리 인생길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나 혼자는 나 홀로는 아무것도 내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김윤기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인생은 이슬과 같다. 태양이 떠오르면 이슬은 한순간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눈에 소경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어디 가야 예수님 눈에 우리가 발견되고 어디 가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성을 가지고 매일 절간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절간에 올라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점쟁이를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도망하는 사람 술 친구 또 세상에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거기서는 예수님 눈에 띌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결정적으로 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에 보면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럽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번도 실로암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장님이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바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답을 주었습니다. 소경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소경에서 앞을 보는 것, 소경에서 치료함 받는 그 답을 예수님께서 너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9장 7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장님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장님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니까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요 평생을 미래가 없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30년 이상 됐는데 중요합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암으로 암투병 생활하다가 암으로 질병으로 고난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들어서 그분이 나갔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마음교회에서는 건강한 몸으로 나가셨는데 네, 그런 분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치료의 자리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질병의 근원 암도 치료해 주시고 불치병도 치료해 주시고 세상 의학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완전히 치료하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은 치료의 광선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선고를 받지만
병원에 평생 안 가본 분들은 예, 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들어왔다 나간 것도 몰라요. 암이 치료받은 것도 몰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느 순간에 들어왔던 암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광석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모든 이 병들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힘쓰니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느라. 할렐루야. 모든 질병을 예, 한순간에 다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축복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KBS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 중에 가장 아주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것에 접근한 사람 두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어릴 적에 언니는 미국 뉴욕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동생은 그럭저럭 예, 거기서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어머니가 병으로 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자기 둘째 딸에게 야, 네 언니가 있었는데 어릴 적에 뉴욕으로 입양이 됐다 그랬어요. 입양을 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10년 투병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결혼생활을 한국에 있는 동생의 결혼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머리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증상도 없어요. 엑스레이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점쟁이가 와서 당신이 신을 받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이 곡초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을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가 신을 받겠습니다. 실질적으로 KBS 방송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방송으로 KBS에서 방송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거 신 안 받으려고 그거 무당 안 되려고 점쟁이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마지막 그에게 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그가 넘어져서 자빠져서 곡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충격을 받고 신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신을 받았고 언니를 찰령해서 뉴욕에 와서 보니까 언니는 롱아일랜드 칼리지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런데 언니는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동생은 예, 한국에서 산신령의 신을 받아서 예, 그는 점쟁이가 됐습니다. 도저히 그 불행한 삶에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자식에게 화가 온다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신을 받은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은 복 있는 운명으로 행복한 운명으로 생명의 운명으로 천국의 소망의 운명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렇게 함정에 걸려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운명에 갇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상한 갈대가 바로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요 부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인생은 바람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번 광풍이 휘몰아치면 건강에 한번 무너지면 생사의 그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을 자가 없어요. 손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거대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바람이 불면 그 갈대는 휘청거리고 그 심지가 꺼질듯 말듯 꺼질듯 말듯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달에 제가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한국 방문 5일. 5일 만에 저는 왔어요. 필리핀 4일. 그러니까 10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참 5일 뭐 얼마나 짧아요. 5일이. 그리고 필리핀에서 4일 있었고 저는 거기서 필리핀에서 우리 서장로님도 같이 계셨고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서장로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 서울역에 가면 휘청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강남에 가면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네온사인에 건물에 화려한 옷 입고 다니는 강남에 출세한 사람들. 그러나 서울역을 가보면요, 인생 갈대처럼 휘청거리는 인생들이 실패하고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밤을 새우며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술로 인생.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 일만 안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서장로님하고 우리 서권사님하고 서장로님 조카 며느리하고 넷이서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했는데 많이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넷이서 협력해서 저는 거기서 서울역 그 계단 그 한 50개 되는 계단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의 일정 부흥회가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당일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100명에서 150명이 계단에 앉아있습니다. 우리 서장로님도 서건사님도 서건사님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잘 믿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게 설교야. 보통 목사님들보다 더 잘하시고 그 사람도 한 번도 저도 본 적 없어요. 서원사님도 거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 빈 기단 계단에 빈 기단에 딱 가니까 벌써 마이크를 준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마이크 잡고 보통 마이크 잡고 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준비해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이크 잡고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당신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인생이 밑바닥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면 다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서울역 지나가다가 그 계단에 앉은 사람도 있어요. 그 서울역 거기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냥 서울역 지나가다가 예, 그 설교를 하니까 그냥 앉아서 듣고 한 100명, 150명 예수 믿고 영접할 사람 손 드세요 하면 다 이렇게 손 듭니다. 왜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서울역 그 콘크리트 밑바닥에서 찬바람이 불어도 거길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 소주병에 줄줄이 있습니다. 앉아서 2, 3호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 고대 법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은 고대 법대 나온 사람. 고대 법대 나온 사람은 왜 거기 앉아서 그냥 며칠 목욕도 못하고 그냥 그 옷 그 거울 입은 거는 그래요. 누구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은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는 길. 오늘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질병도 치료받고 인생의 모든 환난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이 땅에 예, 우리 자녀들이요 다 노스펜 스쿨 나왔어요. 노스펜 하이스쿨 여기 출신입니다. 뭐 여기만 제가 한 35년 살았으니까요. 87년도에 이민와가지고 여기만 제가 87년도에 이민와서 36년을 여기서만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 애들이 다 노스펜 하이스쿨 나왔어요. 하나님이 예,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다 길을 열어주신 그 막내 우리 막내도 예, 서른 지금 두 살인데 막내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국무성인데 너 이거 피록이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번 만나자. 만나가지고 국무성 그 사람이 우리 막내 셋째를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냥 뭐 믿음으로만 살라 그러고 예, 맹한 점도 많아요 아버지처럼. 그런데 이 아이가 국무성에서 와가지고 아이가 우리 아이가 그런 거 아빠 나 지금 좋은 데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디야? 그러니까 예, CIA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 뭐 걔 뭐 수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형사같이 이렇게 뭐 예견하게 뭐 보는 거, 뭐 물체를 봤을 때 야 이걸 뭐 어떻게 각도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 닮아서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해예요. 근데 높은 데서 봤을 땐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아이 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애가 착하니까 일단 착하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이렇게 하니까 예, 지금 아주 로스앤젤레스 아주 좋은 호텔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인생은 예,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법도 나와도 서울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자고 하늘을 벗어 이저 보쌈 삼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 저가 거인이 아니냐 저가 걸음댕이가 아니냐 말씀하잖아요.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몇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걸하던 길껏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자가요 활보하고 건강하게 다니고 하니까 뭡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병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질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물질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가난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 있는 건 모든 자의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